충돌을 한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든 방향에서 충돌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블록 게임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공을 충돌시켜 위로 튕겨본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다가 보면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의 충돌뿐만 아니라 360도 모든 방향에서 충돌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스크래치는 충돌 처리를 방향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돌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들은 움직일 때 X, Y 위치와 방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들끼리 충돌할 때 우리는 각 스프라이트의 방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튕겨줌으로써 충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향에 대해서 충돌 처리를 한다는 것은 모든 방향에 대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튕겨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크래치의 방향값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좌표계에서 보면 스크래치의 방향은 위쪽이 0도 오른쪽이 90도 아래쪽이 180도 왼쪽이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도 단위로 자세히 표시해보면 시계 방향으로는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이렇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인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0도,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35도,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방향인 180도를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각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0도 방향을 스프라이트의 진행 방향으로 정해줬기 때문입니다. 0도를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 또는 0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플러스 방향 이렇게 해주면 스프라이트를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크래치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충돌은 무조건 스프라이트 방향의 반대로 튕겨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45도의 반대 방향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5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0도의 반대 방향은 얼마입니까? 180도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90도의 반대 방향은 얼마입니까? 90도입니다. 마이너스 45도의 반대 방향은 얼마입니까? 135도입니다. 어떤 규칙이 보입니까? 마이너스 방향일 때는 플러스 180도를 해주면 반대 방향의 각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방향에서는 어떨까요? 45도의 반대 방향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5도입니다. 그럼 135도의 반대 방향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5도입니다. 규칙이 보입니까? 플러스 방향일 때는 방향 마이너스 180 하면 반대편의 각도가 나옵니다. 결국 마이너스 방향일 때와 플러스 방향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방향일 때는 플러스 180도를 해주면 반대 방향 각도가 나오고 플러스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반대 방향 각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방향이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방향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크래치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